5개월 동안 지하방에서 살았고요. 드디어 내일 투 베드룸 1층으로 이사를 갑니다. 밴쿠버 왔을 때 가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. 그동안 5개월 살면서 짐이 3배 이상으로 늘었어요. 그래서 많은 반성을 했고요. 집 근처에 옷 기부하는 곳이 있어서 클로팅 뱅크에 옷을 넣고 그리고 이사할 곳에 미리 짐을 좀 갖다 놓았습니다. 캐나다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바로 밴쿠버입니다. 네. 투 베드룸은 평균 2,600달러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요.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곳은 더 비싸고요. 공식률이 제일 작은 곳도 밴쿠버입니다. 인구 유입량도 가장 치솟는 곳이 바로 밴쿠버 BC주고요. 또한 물가 상승 압박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. 10에서 15% 지금도 비싼데 더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. 밴쿠버 뉴스는 저는 CBC 밴쿠버를 주로 보고 있어요. 또한 날씨도 계속 포근해서 스키를 탈수 없는 그런 겨울입니다. 최신 정보는 CBC 밴쿠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고요. 칼 사고, 총기 사고 이런 강력 범죄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.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고 캐나다 동태를 파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. 과거에는 굉장히 안전한 캐나다였는데 점점 미국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시애틀, 샌프란시스코 가서 노숙자가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점점 좀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네요. 그래서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.